라면 먹을 사람. 예, 오늘 먹어볼 제품은 롯데리아에서 나온 미트 포테이토 버거입니다. 이렇게 써 있으면 오징어 버거인지 뭔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. 예,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저렴하죠? 뭐 행사가 아니고 뭐 평소에 이렇게 판다 그럽니다. 미트 패티와 해시 포테이토가 올린 실속 버거라고 그러는데 호주산 쇠고기 들어갔고요. 마요네즈, 레타스, 미트 패티, 해시 브라운, 어니언, 케첩 등이 들어갔답니다. 186g인데 472kcal고요. 단백질 뭐 나트륨이 한 40%로 좀 높고요. 당류도 한 6g 정도로 낮은 건 아니고 포화지방이 한 63%로 조금 영양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어우, 그래도 꽤 두껍죠. 2,000원짜리 치군요. 예, 두꺼운 크기고 4인치 버거고요. 위에 양상추에 예, 미트볼이 들어가 있고요. 미트볼이 됐다.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패티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굵지는 않고요. 예, 밑에 케첩하고 양파 그런 것 등이 들어가 있네요. 오우, 2,000원짜리 버거라고 하긴 상당히 큰 느낌인데 맛이 문제죠. 괜찮다. 솔직히 말하면 일반 햄버거인데 중간에 요 감자 고로케 같은 패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. 이게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거죠. 이런 거를 GS25에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걸 봐서 먹어봤는데 그닥 별로였는데 어우, 차원이 다르네. 두께도 확실히 두껍고요. 지금 방금 구입해온 거라서 따뜻하고 맛도 좋네요.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머니 사정 가벼우실 때 편의점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. 롯데리아나 예, 무슨 뭐 버거킹 요즘 뭐 2,000원짜리 햄버거들 많더라고요. 그다가 무디나 그냥 콜라도 그냥 제로 칼로리 같은 거 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